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애호박을 가지고 호박 장아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호박 장아찌는 조금 생소하시죠? 만들어서 바로 잠시 후면 드실 수 있는 장아찌고요. 오래 보관하기는 좀 그렇지만 며칠씩 드시는 반찬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애호박 두 개만 우선 해볼게요. 자, 먼저 재료를 썰어야 하는데요. 저는 애호박 좀 두께, 못난이 애호박이 좀 싸거든요. 기존의 호박보다 조금 더 길고 또 싸니까 이런 못난이 호박을 사시면요. 정품이 아니죠. 약간 비품.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썰어줍니다. 자,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. 자, 이렇게 하면 간도 좀 잘 배이거든요. 자,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대파 한 반뿌리 조금 크게 썰어두겠습니다. 그리고 당근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되는데요. 이렇게 짜투리 쓰고 남는 거 있으면 약간만 쓰겠습니다. 좀 작게 얇게 썰어줄게요. 이렇게. 자, 이럴 때 냉장고에 남아있는 당근도 처리하시고요. 그리고 이렇게 풋고추인데요. 아주 매운 건 아닌데 매운 거 좋아하시면 청양 쓰시면 되고요. 저는 그냥 보통 그냥 안 매운 풋고추입니다. 이것도 미리요. 저는 미리 실을 좀 빼뒀습니다.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저는 오늘은 요 소주잔 있죠. 50ml짜리 요걸 할게요. 자, 물을 소주잔 4개인데요. 그러면 200ml입니다. 올리고당을 소주잔 하나인데요. 물엿도 괜찮고 꿀도 괜찮아요. 50ml입니다. 그리고 진간장은요. 소주잔 두 개를 넣는데요. 100ml입니다. 끓여주겠습니다. 간장이 끓고 있으면은요. 제일 먼저 통마늘을 이렇게 한 주먹 미리 넣습니다. 마늘은 조금 뜨거운 데 들어가서 익어도 되거든요. 재료를 이렇게 다 넣어줍니다. 이렇게 다 섞어주겠습니다. 가지 장아찌 할 때처럼 이것도 끓이시진 않고요. 그냥 이대로 좀 섞어서 한 20번만 뒤적거리다가 끓기 전에 불을 끄시면 돼요. 왜 호박도 생걸로도 뭐 드실 수 있거든요. 자, 외국에는 호박을 생걸로 샐러드도 해서 먹는다고 합니다. 이대로요 놔두면은 나중에 물이 생기거든요. 지금 아직 안 끓고요. 끓기 전에 이렇게 한 20번만 다 뒤적거렸으면요 불을 끄겠습니다. 식초를요 저는 4스푼 넣습니다. 조금 더 새콤한 거 좋아하시면 한 5스푼 더 넣으셔도 돼요. 뚜껑을 덮어서 놔두겠습니다. 이게 한 30분만 지나도 숨이 죽거든요.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나면 이렇게 간장 물도 배이고요. 지금 드시면 아주 슴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냉장고 넣어놨다가 이제 시원하게 해서 드시면 되거든요. 호박을 많이 드시고 싶을 때 이거 그냥 맨입에 드셔도 짜지 않고 맛있습니다. 이렇게 호박 장아찌 다 됐습니다. 호박 장아찌입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